국내 연구진이 태양전지와 LED의 기능을 결합한 발광전지를 개발했습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김진영 교수 연구팀은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빛을 내는 기능성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빛을 내는 페로브 스카이트라는 소재에 전화가 쉽게 주입되거나 추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고분자 물질을 적용하면 이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소자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소재를 활용하면 전자기기에서 전원과 디스플레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